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제18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 행사가 이어졌는데요. 누구보다 가까이 복지 현장에서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을 표창하고 응원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정운선 기자입니다. 지난달 29일 의정부시 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회관에서 제18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협회 소속 사회복지사들은 업무를 마치고 서로를 응원하고 지지하며 힘을 얻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경기도 사회복지사회와 또 저는 사회복지사들이 더 살맛나게 일할 수 있는 경기도의 복지 환경, 근로 환경을 위해서 또 사회복지사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복지를 선물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협회는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많은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표창으로 그들의 땀과 수고의 가치를 존중하며 높여주었습니다. 복지사 여러분들의 현실을 돌아다 보면 아직까지도 굉장히 부족한 면들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사 여러분들이 신나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저도 역시 동참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념식장에 모인 사회복지사들은 관내 기관, 개인의 한계 다지만 사회복지사의 성과를 모아 만든 영상을 감상하며 사회의 약자들을 지키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 사회복사들이 여러 내빈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마련한 이 시간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어렵게 운영되어지는 우리 사회복사협회의 상황들은 저희들이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사회복사의 날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애써 주신 우리 사회복사, 우리 동료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정부시 사회복지사협회는 함께하는 힘, 사회복지사의 마법이라는 깊은 의미를 담아 사회복지사의 날을 기념하며 우리 사회 가장 연약한 시민들의 곁을 지키며 그들의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국제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